자, 우리 종수, 정수.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잖아요, 그죠?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만나니까 더 장난도 못 치겠고. 맞아요. 그러네요. 네. 어? 우아하면 다 그래. 왜 수줍어 보이지? 방금 뭐야? 아니. 진짜요. 뭐예요? 뭐가요? 진짜 웃기네. 너 업어줄까? 어, 좋아요. 어머. 진짜 여기 자갈밥. 진짜 업어줄까? 진짜요? 잠시만. 어, 진짜? 완전 로맨틱. 소 로맨틱 보이. 아니, 그러려면은 얘를 진짜? 여기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두르면 허리를 감싸야 돼. 우와, 감사합니다. 우와. 아. 진짜? 우와! 우와! 너 엄청 가볍다. 와, 무거운데? 진짜 좋다. 어머! 진짜? 야, 쪼르기! 와, 쪼르기! 저거 굉장한 밀착이거든요? 그렇죠? 와, 부럽다. 동네 사람들 저 어땠어요? 어머. 아, 내가 창피하다, 내려. 저 꺼지셨어요. 좀 여자의 마음을 좀 자꾸 가지고 노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정수님의 마음도. 네.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. 아, 그쵸. 막, 어머나. 진짜 어머, 남사시러가지고, 진짜. 진짜. 약간, 심쿵. 오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생각보다 엄청 맛있는데? 어, 진짜 맛있어. 깻잎도 먹어? 맵지? 아, 먹어요. 먹어? 응. 여기 고춧가루 엄청 많은데? 깻잎은 근데 하나 근데 뭐 집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감사합니다. 응. 깻잎 떼어주는. 야, 나는 근데 깻잎은 의미 보여 또. 다 떼놔. 먹기 편하라고. 아. 아이, 저것만 빼고. 단단한다는 거 아니야. 뭐 떼주지 않겠지. 내가 다 떼놓는다. 그치. 저 진짜 사소한 거에 의미 부여 엄청 한단 말이에요. 아, 정숙 씨가. 어떤 거 의미 부여했어? 횟집에서도 저 얘기했다고 했을 때 김치국 마시고. 질문 하나 해도 되나? 네네. 아까 그 모래사장에서 말씀하셨던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아, 네네. 맞아요. 누구예요? 아, 저는 아, 정수치. 네. 아, 정수치. 네. 그때 저를 썼어요, 그죠? 맞아요. 아. 몰래 만들 때에도. 그러고? 저런 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얘기죠. 손을 잡았다. 근데 저거는 약간 의미 부여할 만해요. 막, 영철님은 회방 놓은다 할 때도 김치국 한 6사발 드링킹하고. 내일 뭐 하기로 했는데? 어, 내일 이제 남산. 안 되겠어. 오늘 나랑 남산 가. 야, 우리 자물쇠도 걸어놓고 가자. 안 되겠다. 셌다. 이게 뭐야. 생일. 어, 너무 고마워. 챙겨주지 못해가지고. 영철이 뭐 줬어? 그냥 케이크랑 뭐 커피 두 잔 그거.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자꾸 뭐 어디 가자, 뭐 하자 막 이럴 때. 맞아. 김치 저런 거. 한 사발씩 드링킹하고 김치국 너무 많이 먹었어. 김치국 아닌 데가 듣고 싶은 거야 지금. 맞아. 호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주면 자꾸 김치국 다 먹죠. 왜 안 먹겠어요 다들, 그죠? 맞아요. 김치국 너무 많이 먹었어. 배는 안 고팠겠다. 어, 진짜 배부르더라. 원래 김치국 안 먹는데 진짜. 그거 진심이야. 한마디 듣고 그러니까, 싶은 건데. 표현 잘해요? 뭐 연인끼리의 그런 애정 표현 같은 거. 잘해. 그래요? 어, 진짜? 나중에 겪어보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? 와, 여기에서 또 아, 또 아, 너 또 김치국도 야. 지금 우주 갔다 왔어요, 지금. 김치국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줘요. 진짜 잘 진짜 야, 뭐. 너무해요. 네. 아니 막 저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막 옥신님한테 다 했던 거. 안 했어. 똑같지는 안 했지.
응용은 했지. 야, 똑? 응용은 했지. 야, 똑? 아니,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합니까? 응용? 응용이 뭐야? 응용이 똑같은 거지. 응용하셨죠? 아. 아마 우리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정국 씨가 이제 데이트 옥수 씨랑 똑같이 진행된 거 보고 아마 한 소리 했을 거예요. 네. 네. 누룽지 진짜 맛있다, 그지? 응, 누룽지 맛있어. 청담에 네. 청국구리라고 있다? 다들 같이 간잖아. 이제 안 믿어. 아니, 거기. 같이 찍어주는 소리 아니, 거기가 믿네. 누룽지 정식이 진짜 맛있어. 지금 같이 하자고 한 거 다 기억해요, 내가 지금. 이라오. 그리고 그 킹크랩 같은 거 파는데. 맞아, 맞아. 그리고 뭐 청국골. 같이 가자고 뭐. 저 한강도 같이 가자 했는데 들었다. 한강 오후이랑 가가지고. 진짜 말을 하세요. 한 번만요. 진짜 한 번만. 한 번만. 김식국 아니야. 이 한마디만 해달라고요. 밤에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. 오케이. 네, 밤에 해줄게요. 되게 서운한 점이 많았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약간 투덜거리는 모습이 귀엽더라. 제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. 뭔가 그 칭찬해주고 이런 거보다는 투덜거리고 이런 모습이 더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아.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해주는 거야. 한국인 거 없어? 나요? 저 있어요. 방탈출, 스크린 골프, 당구, 물놀이, 찜질방 영화관. 뭐 많이 좋아하네. 많이 좋아. 다 가야지. 이번에 그거 봤어요? 범죄도시? 네. 아직 안 봤어. 보러 갈래요? 보러 갈까? 보러 갈까? 진짜요? 그건 꼭 같이 보자. 약속. 명품을 샀어. 저기 정수님 있는데 앉아서 할까요? 정수 있는데? 그래. 정식님 빽? 겹쳐놔. 정식님 죄송합니다. 근데 생각보다 무겁다. 그래요? 이거 커플 각 그거예요? 예. 커플 각. 좋아요. 앉으시죠. 잘 어울려, 근데 둘이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거지? 아, 저같이 이렇게 상큼하게 해야죠. 오. 되게 이쁘게 부신다. 알리는 거야? 하나, 둘, 셋 하면 뜯고 만드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저 뜯어가지고 막 배틀 이런 거. 근데 정숙님도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죠? 네. 좋아하고 잘 맞아요. 됐다. 근데 이런 부분이 잘 맞네. 오,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, 근데? 아니, 뭐야? 둘이 너무 재밌게 논다. 멋지다. 장난감 싸움 할까? 좋아요. 어? 저건 좀... 저거는 좀... 꼬리 예. 공격! 저 가운데 이게 진짜 잘 맞는 거라니까. 저기 가운데 아기가 있어야지. 아기. 예, 아기가 한 엄마, 아빠, 엄마, 아빠 공룡, 엄마 공룡. 잘 됐다.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건데. 예. 두 분이서 저렇게 또 예상치 못했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맞아. 그 4차원스러운 면이 있거든요. 그런 드립이 서로 너무 잘 통해가지고. 이 사람은 나의 엉뚱한 면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겠다. 맞아, 둘 다 엉뚱한. 맞아. 엉뚱한 것 같아요. 같이 사귀어도 서로 좀 재미있을 것 같다. 사실상 이미 뭐 저의 최종 선택은 뭐 결정된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자, 우리 큰일장하고 네. 우리 이종수하고. 네. 통하는 게 점점 예, 많아진 것 같아요. 네, 반대로 맞아요. 옥수는 이제 종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.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우리 종수 씨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수 씨한테는 좀 많이 기운 것 같은 느낌이 이게 확실히 들었어요. 네. 정수님이 표현을 잘해줘서 그런 것 맞아요. 같아요. 아~ 그쵸? 맞아요. 네. 어짜 또 왔어요. 아이고 이거리야. 오늘의 식사 한 줄로 총평하면은 네. 한번 해주시겠어요? 총평? 한 줄 총평? 이렇게 무섭냐고. 무서워요. 네.
아, 공주님들과 맛있는 식사 한 끼 정말 영광이고 행복했다. 아, 행복했다? 네. 아. 따밤. 안녕하세요. 안녕. 트위터 어땠어? 뭐 소고기 먹었다고? 예, 무슨 한우 차돌박이 이렇게 구워 먹 숙주랑 같이 해서 이렇게 구워 먹었어요. 맛있겠다. 맛있었어요. 네. 맛있었어요. 비눗방울 놀이하고 막 저거 조립하고. 아, 꽁냥 꽁냥 잘했네. 그러니까. 엉뚱. 저런다. 언니 그럼 이제 종수님한테 응. 별 생각 없는 거예요? 종수님 아니요 얘기할 거예요. 오늘은 그러니까 어땠어? 이런 이번 데이트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그런 솔직히 게. 솔직히 기분 나쁜 게 더 플러스됐어. 아니 우리한테 그런 거야. 여사친인지 인연인지 모르겠다는 거야. 이게. 나도 좀 마이너스. 여사친인지 연인인지 모르겠다는 거야. 이건 마이너스인데 누가 들어? 옥수님도 좀 마이너스겠는데요? 나 마이너스. 왜냐면 아까 나랑 둘이 얘기할 때 1대 만약에 1대를 안 하고 2대1로 나가면 어떡할 거냐 했을 때 네. 자기가 그러면 뭔가 스탠스를 취하겠다고 했어. 뭔가 그 거기서 좀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그냥 취한 거 전혀 아니잖아요 솔직히. 괜찮아. 또 눕게 되는 또 글 써이는 거 아니야? 쭉쭉쭉 들어가요. 또르르 네. 실례합니다. 혹시 저랑 먼저 대화하실 분? 우리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. 우리 지금 그러니까. 여기 지금 나. 아니, 지금 그래. 그 1대1 얘기해. 나 타임이에요. 피곤하구나. 취했어. 아 맞다 술 많이 마셨다. 장난. 어제 얼굴색이 하나도 티가 안 난다. 아니 진짜 저는 진짜 세요. 진짜 내가 어떻게 다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녀를 이길 수 없었다. 아 맞다 술 드셨지. 나 일어나 저러나 102호를 내가 이길 수 없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아 오늘요? 네. 솔직히 나는 너한테 좀 더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갈 것 같아. 갈 것 같아. 나는 너한테 아니 좀 근데 더 내가 좀 그랬던 게 우리는 둘 다 막 헷갈리는 거지. 그래서 아니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아까 정시가 뭔가 자기가 스탠스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냥 똑같이 막 하고 아 두루뭉실 넘어가니까 뭐 여사친 같다 막 약간 이런 말도 하고 이러니까 아 대답해 정신 당연히 뭐 있겠지 1, 2순위는 당연히 있을 거고 나도 두 분 다 괜찮아요 라고 아까 내가 말을 하면서도 야 이거 말이 좀 그렇다 간제비 나도 약간 나도 하면서 좀 그렇다 확실히 해야겠다 어차피 맞아, 내일이면 맞아. 끝이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종수 형이랑 나랑 어느 정도인지 난 약간 궁금하지 듣고 싶고 근데 나도 종수님이랑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긴 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지 지금 신경전이 장난 아니네 정리가 좀 아직 안 돼서 그치 마음이 정식이도 사실 저는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도 또 간제비네 똑같은 애구나 너 똑같구나 네.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너도 똑같구나 역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1대1 대화에서라도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래도 정식이는 조금 나를 더 호감을 두고 있구나 해서 좀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종수님이 더 우선순위였다가 이제 떨어지고 이제 정식님이 괜찮긴 한데 뭔가 만약에 최종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정식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100% 제가 확신이 없긴 해요. 네. 저건 종수라는 얘기예요, 계속.